아, 안녕하세요. 메타의 시공팀장 나경욱입니다. 오늘은 어제부터 이제 넘어왔는데 광주, 전라도 광주 왔어요. 광주 와가지고 이제 디자인 레이드라는 이제 좀 유명 업체 이제 회사 일을 맡았는데 저희가 이제 타의 시공을 보았는데 현장이 두 군데다 보니까 하나는 조그만 이제 미용실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레 학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복도하고 이제 뭐 샤워실 뭐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이제 타일 시공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면치기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뭐 제가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일반 저희가 이거를 판매를 저희가 이제 공으로 이제 나갈 건데 이거 팔면서도 이제 면치기 있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없나 뭐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언박싱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누구나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차전 전에 이제 한번 나왔던 그 면치기랑 같은 방식이지만 이 각을 잡는 이제 좀 본인이 맞춰서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지 그걸 처음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번 좀 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.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아무튼 그냥 우리 그냥 늘 하던 방식이지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영상이 저희가 이제 좀 영상을 수집해봤는데 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이게 이제 각이 35도에서 이제 55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조절입니다.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각 조절을 안 돼요. 저희가 45도 이상만 딱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설치가 간단하고 이거는 한번 하면 이제 풀게 귀찮아서 못 풀어요. 각도 맞춰야 돼요. 네. 그리고 지금 이 앞각하고 뒷각하고는 앞이 조금 살짝은 접어주니까 살짝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각 될 때 보통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각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걸로 이제 조절해서 이걸 한번 맞춰놓으면은 웬만한 포세링 두께는 일정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. 그리고 한번 밀어봐서 진짜 신이 없는데? 한번 밀어봐야 돼. 좋아. 해봐봐. 그래서 일부러 너 시키는 거야. 아까 팀장이 그랬잖아. 잡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잡아,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가는 대로만 그냥 천천히 밀어봐. 밑에 뒤에 걸리지가 않죠?
한 거예요. 그래서 주변 것도 요 뒤쪽에 보면 살짝 달아요. 알면은 걸리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. 주변에서 얘기해 주세요. 주변 할 거 있어요. 한번 물어보실래요? 제가요? 네, 해봐요. 여기 알아요. 혹시 나중에 할 때 편하게 하잖아요. 물어봐요, 알아요. 잘 밀었어. 그래? 과장님 너무 잘 밀었어. 일반인인데 진짜 잘 밀었어. 그런 다지 타일 이렇게 한 적 없죠? 한 번도. 그냥 이거로는 안 해요. 그쵸? 잘라는 거. 잘하셨어. 내려주세요. 우와, 내가 해도 되네. 알겠어, 고마워.